오늘 드디어 복음과 종교 큰 타이틀을 20번째 나갑니다. 제가 한 20번째 나가면 또 다음 주부터 타이틀이 바뀌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신자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구분하는 것만큼 이제 응답받는 삶으로 갈 수가 있죠. 전도자의 삶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목 큰 타이틀은 바뀌더라도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데 힘쓸 것이고, 또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많은 현장에 우리가 질문들이 있어요. 선악과 왜 만들어놨냐, 삼일체 하나님이 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들어보이지 않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질문 중심으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볼까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여지껏 메시지는 충분히 나왔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반복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지속해서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체계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 내서 정리하는 것만큼 또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일단 그 서론에 지금까지 복음과 종교를 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과 종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면 나는 종이에 쓰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복음과 종교 구분을 어떻게 할수 있냐? 뭐 사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근데 키를 잡아서 당신네들의 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의 강조가 뭐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은 복음이 이해됐다고 봐야 돼요. 뭘 강조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 선행을 강조하든 율법을 강조하든 어떤 능력을 강조하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강조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을 강조해야지 다른 걸 강조하면 병들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강조된다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역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요세 가지가 강조되지 않으면 그건 100% 종교예요. 그럼 거기는 내가 스스로 병들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병드는 그런 이제 종교가 이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자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평소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언약 기도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말 기도의 맛을 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참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내가 취하는, 나를 바꾸는 그런 일에 힘쓴다면은 그릇까지도 아주 많은 응답을 받는 큰 그릇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참 전도자만의 생각. 요즘 유튜브 방송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창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신자예요. 종교인이냐,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당신이 지금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잡혀 있다면,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면은 지금 미래는 죽었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내가 24시간 생각 뭐에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걸 빨리 보세요. 자식에 묶여있든, 또 상처에 묶여있든, 어떤 열등의식에 묶여있든, 그게 묶여있다면은, 우린 이럴 수가 있어요. 복음을 막 들으면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딱 터지고 나면 그게 나오죠. 뭐 상처가 나오든, 뭐 열등의식이 나오든 뭔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 속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이렇게 닥쳐보면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점검들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건 결국 뭐냐?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자의 생각은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따라간다는 거, 어부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그 본문이에요.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 함께 하는 게 뭔지 알고 전도도 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갖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답이죠. 또 전도, 귀신 내쫓는 요 전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나오는 답이죠. 근데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그래서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콜링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들을 해보죠. 근데 이거는 신학하기 위해서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똑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목회자는 이 답을 가져라, 전도사는 이 답을 가져라, 장로는 이 답을 가져라, 그런 적이 없어요. 답은 누구에게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답을 갖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답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할게요. 그리스도로 가지고 답을 가졌다는 거 성경에서 뭘 가지고 내가 또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오늘은 이 20번째이기 때문에 질문해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걸 한번 써보시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메시지가 확립됐나 안 됐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부른 자.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자,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2절에 그러죠.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시라고 얘기하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음바 됐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빛이 있었다 했죠.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제일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요한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성경 뭐부터 읽을까 했을 때 나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불렀을 때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거하죠.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렇죠? 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죠. 요걸 아는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그 시대에도 기다렸던 사람들 있죠. 한 줄기 빛으로 계속 이어온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또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걸 알고 나서 세례를 주고 나서 그 자기 제자 둘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누구냐면 안드레가. 안드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빌립이, 그한 동네 살던 그 빌립이, 이분은 나사렛 예수다. 또이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이걸 했어요. 내가 이걸 왜 했냐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신 거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뭔가 내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아무 밋밋한 아무 증거도 없는, 내한테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나한테는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얘기를 보고 확 머릿속에 꽂힌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을 병든 자를 치유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걸 못하게 하고 뭐 모든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약의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던 시대까지도 구약의 그 언약의 줄기를 계속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 30대 초반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불신자였고, 우리 부모도 엄청난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아듣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데 이 복음을 알아들었겠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나 혼자예요. 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결국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답을 계속 하나님이 은혜죠, 이게. 나혼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나왔냐? 언약의 줄기.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아무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사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대대로 지렀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줄기로 우리를 세우신 그 감격은 말로 표현을 다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인데. 나도 여태껏 살아온 경험상 세 번은 이단한테 빠질 뻔했어요. 세 번. 통일교, 또 여호와 증인, 또 무슨, 하여튼 통일교, 여호와 증인이 두 번인가? 통일교가 저기 한 번인가? 하여튼 세번 정도는 이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은 것이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이렇게 언약의 줄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한테 경제에 문제가 있든 질병에 문제가 있든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이 언약에 들겠다는 거. 자, 그리고 뭐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도 더큰 은혜죠, 이게. 이 지속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병들어요. 우리가 맨날 왜 밥을 먹죠? 안 먹으면 병들어요. 똑같지만 우리가 계속 언약을 들어야만 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나 혼자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영접이란 단어, 또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 혼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냐? 함께 하기 위함이죠. 뭐죠? 성령. 이 함께라는 걸 요번에 또 정리하면서 나는 늘 했던 말이지만 어저께 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사실 유경련도 일어나고 몸이 많이 지쳤었는데 메시지 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또 했는데 한 시간 훌쩍 넘다 보니까 철회할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왔는데 지금 이뭔 얘기를 걔한테 했냐? 왜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나를 만나게 했냐? 지금 우리는 그 아이는 지금 거의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세상을 다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다 만드셔서 혼자 살아도 행복하신 분이다.
근데 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또 교회 나오라고 왜 그렇겠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인간은 아기 때도요, 애들이 찡찡대고 울어. 그래서 어저께 뭐 보다 보니까 또 아기가 요즘 우리 아기가 이제 손녀가 4개월이니까 그 4개월에 맞는 걸또 보게 되더라고. 근데 4개월 된 애가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엄마가 어쩔 줄 몰라는 거야. 그때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나는 알았어. 왜냐? 그 아이하고 눈 마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안 울어. 그걸 딱 한번 해주니까 애가 울음을 끊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뭐냐면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그냥 혼자 할일다 하죠. 애들 혼자 놔두고 장난감 하나 던져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애기들한테 자꾸 말하고 관심 가져주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그 장모님이 그걸 참 잘하세요. 뭐 우유병을 가지러 가도 우유병 가지러 간다가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가니까 애가 그걸 기다려.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그러고 혼자 와 갔다 이제 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뭐냐. 인간은 혼자 살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 하나님도 사실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혼자 살면 나도 영적 문제 생길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돼요. 같이 더불어 그렇게 살게, 함께 살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 목적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 성령 역사하고 문제 일으키고 또 사람 불러, 그 모든 목적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임마누엘로 끝이지 않죠. 왜냐?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내가 그냥 넘어가요. 자, 모든 사랑의 근원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요걸 얘기해서 왜 선악과 만들어 놓은지 아니? 그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고 죽게 만든 게 아니다. 왜냐? 이거 안 먹으면 넌 나랑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인격적 대화예요. 인격적 대화. 너나 좋아하니?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나 좋아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지 일방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 방법이에요, 하나님.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넌 이거 선악과 먹으면 나와 함께하지 못할 거야. 이거죠. 넌 나랑 함께할래? 그럼 선악과 먹지 마. 이 얘기라고요. 그럼 영원히 100%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인격적인 대화인데 이걸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자, 두 번째. 그래서 창세기 3장 복습 겸 합시다. 자, 원죄가 있죠. 창세기 3장에. 또 사단의 음성 있죠. 또 하나님 떠난 자의 삶. 그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내 생각으로 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일로 망한다. 어저께 그 창세기 3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이말 알아듣니? 근본된 토지로 갈더라.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망한다. 이거 알아듣겠니? 그못 알아듣는다.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렇겠죠. 그럼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망한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로 망해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함정 파는 사람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출애굽기 애굽의 삶. 이걸 이렇게 쓸게요. 왜 저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했냐? 왜 노예 생활하게 했냐?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왜 포로 생활하게 했냐? 로마. 왜 속국되게 했냐? 요거요. 나라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딘가 종노릇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어딘가 포로된 삶을 사는 게 있고, 어딘가 속국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요. 끌려다니는 삶, 요런 것들은 포로는 끌려다니는 삶이죠. 속국이라는 것은 뭐 젖어서 살아. 근데 그게 이제 거기다 보면은 엄마들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냥 애가 잘못하면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부모들. 그런 사람 설마 있을까 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라면 아주 껍뻑해. 근데 그거는 결국 다 아이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식과 가정과 뭐 남편에게 이런 노릇으로 그냥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자, 근데 임마누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않는 방법. 자, 하나님이 인격 대 인격으로 응답하는 방법이 선악과를 안 먹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과 관계 있죠? 그 관계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었다, 창조주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죠.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 피로 모든 노예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게 했죠. 이사야 7장 14절. 포로가 됐을 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로 됐을 때 답은 임마누엘이에요. 뭐든지 끌려다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답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구약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 요 고백 하나 통틀어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세 가지를 준다고 한 거예요. 반석이 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이 없어진다.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석되게 해준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준다고. 천국 열쇠 준다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고백과 이 응답 세 가지 가지고 하면 뭐랄까 뭐더큰 힘이 얻겠어요. 완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라. 이 말은 예수 부르는 자, 이름 부르는 자는 성령이 임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도도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보세요. 뭘 갖고 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함께하는지, 함께하는 방법이 뭔지 이걸 아는 자에게는 이제 전도도 되어지게 돼 있죠. 땅끝. 지구상의 문제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벌써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혼돈이라는 것은 인생에 절대 답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답 없으면요, 인간은 뭔가 허전해요. 그렇게 되면요, 불안해요. 안정되어 있지 못해요. 두려워요. 이런 속에서 지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뭘 몰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을 몰랐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 사단은 이 방법으로 종말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 역사해요. 과거에도 창세기 3장 문제였죠. 지금도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고 미래도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싹 바꿔버린 것. 창세기 6장, 가정 실패하게 돼 있죠. 솔로몬도 사실 이거 가정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회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말라기서 보면요.
너희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무너뜨린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암만 싸워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결국 예배 실패하고 가정 실패하고 사회에서 실패한 자들은 타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도행전 13장. 누구에게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나는 이게 사도행전 보면서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런 현장들이 드러나는가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참 감사해요. 자, 사도행전 13장은 5인 1조 팀이 일어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이제 바 예수 저기 그 총독 서기오 총독이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종을 해요. 불러요. 그때 여기 엘르마 박수 엘르마라는 사람이 그거를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굉장히 악을 쓰죠. 눈을 멀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몇 번째. 사도행전 16장. 점하는 여종.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귀신 들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이 그 주인을 이익을 아주 크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듣지 않은 자가 없을 만큼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유대인에서 맛을 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언약 그 줄기에 흐르는 사람이 어떻게 맛을 해요? 그 맛을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이 예수 가지고 많은 증거들을 일으키니까 지네들도 흉내 내려고 했죠. 그때 이제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망신을 주죠. 옷이 뻘겁해서 이제 쫓겨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이 일은 반복될 거고 우리는 바울 같은 삶을 하나님은 계속 불러 세우세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응답 안할 수가 없고 축복 안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전도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갖게 되죠. 자,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요. 먼저 신분과 권세. 그럼 우리의 신분 그러면 하나님 자녀 이제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지금 왜 자녀니까? 성령이 내주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호적이 족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뀐 사람이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잃은 사람.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 인도 받는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 빼놓고는 성령인도 얘기하면 안 돼요. 종교예요, 그거는. 자, 그 성령인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죠.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요거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정말 구원 성령 내주 임마누엘이 요것을 뭐겠어요? 문제 보는 눈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답을 갖는 신분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권세는 뭐냐?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요거 가지고 권세라고 그래요. 어떤 권세죠? 모든 권세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모든 권세라 그랬죠? 이제 머릿속에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면. 자, 왜 그러죠? 하늘 권세, 땅 권세. 요 하늘 권세, 땅 권세도 우리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자, 일단 하나님의 아들, 또 십자가 부활.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하늘 권세가 나오죠. 성령으로.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으로 땅 권세가 나오는 거야. 하늘 권세, 땅 권세. 이런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가서. 가서 뭐 얘기해야 돼? 이 얘기해야 돼요. 그럼 뭐죠? 가는 곳마다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세례를 주고 이제 교회에 말하죠. 하나님의 얘기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데 세 가지 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 나라 땅끝 전도 이세 가지 가지고 구분하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임마누엘을 알고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장에서 권세, 현장에 받는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맞으면, 부르심 그러면 내가 질문하죠. 부르심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했을 때 분명히 내가 서론을 시작하면은 아브라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건 나를 불렀다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복은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서는 우리는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의 근원적 축복을 받은 걸 아니고 가나안 땅 같다면 가나안 땅이 기근 들었어도 그건 기근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답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 지금 내가 질병 있고 뭐 경제가 어렵고 자녀가 속세이고 뭐 남편이 속세이고 그 문제 다 놔두셔야 돼요. 그럼 정말 믿음은 뭐냐? 그 문제 다 놔두고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 문제에 묶이면 결국 노예 포로 소국돼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영적 문제에 있어도 그 영적 문제에 묶이는 사람들 있잖아. 난 이거 치유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거 묶일 필요 없어요. 그거 치유하다가 평생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다 놔두고 건너뛰는데 뭐냐? 이 일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르면 나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가 쫓는 권세를 줄 거다 했는데 이 속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죠? 근원적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제자죠. 그럼 뭐야? 대표적 축복이죠. 그러면 지금 땅끝까지 가라. 시대적 축복이죠.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 일을 계속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가지고 지역화, 제자화, 교회화, 양육한다는 것은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주신 축복 그대로 지금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할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 지금 확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나? 이걸 안다. 분명히 부른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표적 축복 속에 지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나라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맞았냐? 그거 보고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왜 얻어맞고 사냐고 신자들이 저기 그 전도자의 삶 안에서도 계속 얻어맞으면서 살. 뭐 나는 그래요. 하도 맞으면 그냥 맞으면서라도 가야 돼요. 사실은 전도는 뭐겠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깜깜해서 계속 흑암이 역사하는데 언제까지 내 문제 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이러고 살겠냐고.
그럼 권세 줄 필요가 없어요. 순서로 보세요. 나오고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권세를 주는 거지, 권세는 아무나에게 주질 않아요. 이미 주어졌지만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지금 내 문제 다 내려놓고 말씀 확립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할 말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시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11조 되지만 시간적으로도 11조 드려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8시간, 7시간 잔다고 치고 나머지 시간 11조 드리는데 뭐 하냐? 메시지 확립하고 메시지 듣고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군대에 대한 얘기예요. 군대는 왜 소집하냐?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에 소집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군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은 끝난 거예요. 그죠? 내 문제가 커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전도자의 삶이야. 이거 한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다닌 거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인들이 볼 때 얘를 바울을 죄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른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 그럼 보세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기 그 문제가 있다, 고난받고 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 문제가 아무리 힘해도 여유를 갖고, 사람 관계 문제, 뭐 그 교회 어떤 거라도 여유를 갖고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묶이게 돼 있어요. 묶이면 결국 부르심의 응답을 못하는 거고 결국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 그랬잖아요. 계속 왜 내가 미래를 못 갑니까? 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상처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미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메시지 확립하는 데 올인하세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